네. 안녕하세요. NH 여러분, 김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죠. 네, 오늘 오프닝 What I Fighting For부터 Green Light 그리고 물구나무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뵀는데 조금 더 성숙된 음악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 보이죠? 네, 벌써부터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Fighting, 뭐 Dear Boy, You Are Lighting All. 네, 뭐 피에라코, 블루드라코, 뭐 잘 오타를 쓰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 곳곳 뭐 한국을 비롯해서요. 뭐 일본에 계신 팬 여러분들, 그리고 남미, 북미, 그리고 아시아에 계신 모든 팬 여러분, 유럽에 계신, 그리고 러시아 뭐 모든 팬 여러분들이 댓글이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어쨌든 한 분 한 분 다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프리즘 타임이죠. 자, 프리즘 브레이크래요. 프리즘 브레이크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이번 프리즘 타임은요 7개월간 시리즈로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5월에 있을 6월에 있을 그리고 마지막 11월에 있을 퍼플까지요. 정말 다양하게 음악적인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내주시고 오늘 공연 끝났고 이제 집에 가시는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집에 계시겠죠. 이제 친구한테 문자를 해서 오늘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런 공연했어. 오늘 아쉽지만 뭐 다음에 나랑 같이 옐로우를 한번 보러 가자. 뭐 이렇게 맞죠? 예. 레드, 이번 공연의 레드의 주제는요. 환경 파괴, 그리고 기후 문제에 대한 팬데믹,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 보내는 빨간 메시지 같은 거다라고 해서 레드 플래닛이라는 타이틀 한번 지었어요. 네, 계속해서 다음 노래를 이어갈 건데요. 다음에는 잠시만요. 제가 기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 대신 네, 오랜만에 은총이 형 하나 좀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인사 좀 해요,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재민이 밴드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김은총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영어로요? 저도요? 아, 준영 씨, 영어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Hello everyone, we're Hyunjung with Jaemin이 and really thank you for watching all this show and please enjoy the all the show because we prepare really a lot for you guys. Thank you. Wow. Wow. So cool. 세현 씨가 일본어로. 자, 이제 세현 씨가 일본어로 해주실 거예요. 일로 오셔야 되는데. 네, 마이크 안 나온대요.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나와요? 네. 아, 고방와 현준さんと 久しぶりに Prism Time. というコンサートで一緒にすることができてすごく嬉しいと思います。 7ヶ月の間すごく一生懸命準備するのでずっと一緒に見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もう anyway, I love you, gracious. ti amo, 愛してる, 뭐 아니, 죽다니, 뭐 이런 겁니다. 절대 우연 시작인데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로 시작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던 그런 답답한들 있잖아요. 많이 지금 사람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이 곡 한 곡에 모두가 자기 울분 한번 떨쳐 보내자고요. 다음 곡이에요. So what? 네. 이번 프리즘타임의 유어스토리였습니다. 프리즘타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색다른 버전의 유어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그죠? 어땠어요? 팬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가 올라오는데 너무 좋다, 좋아요 뭐 이런 게 많이 올라오네요. 네. 잘 보고 계신 거죠? 네. 팬 여러분 항상 좋은 말씀밖에 안 해주시니까. 네. 네. 어때요? 앞으로 글쎄요, 작년 올해 2011년 처음 콘서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긴장하긴 했었는데 준비도 많이 하고 막상 또 공연하니까 또 긴장이 또 안 돼요.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의 자폭일 수도 있지만. 네. 네. 너무 좋은데 너무 슬퍼요 라고 해주시네요. 맞아요. 우리가 이 세계 팬데믹 상태로 인해서 네. 우리가 이제 못 본 지도 이제 1년도 넘고 2년, 1년 반째라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참 그렇게 디지털 문화에 솔직히 감사하거나 고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진짜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는 건가라는 좀 반신반의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네. 뭐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적인 악몽에서 빨리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서 우리가 마주보고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댓글 그리고 모니터로 느껴지시는 글들 네, 다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처럼 다 들리니까요. 계속해서 응원 메시지 보내주세요. 네, 계속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빠른 것 같죠 오늘? 조금 릴렉스하게 할게요. 뭐 기타를 많이 쳐주니까 좋은가? 팬 여러분들 좋겠죠? 그죠? 네. 네. 여러분들께 다음에 불러드릴 노래는, 정말 제가 소원하는 것 중 하나예요. 빨리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적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또 보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기적같은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를 하면서
뭔가 짠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항상 무대 올라오기 전에 우리 멤버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올라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전세계 심폐냉치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시청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에너지를 달라고 이렇게 바람하고 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그런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째 분위기가 막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계속해서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네. 오늘은 레드 공연에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희망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1년 4개월, 많게는 1년 6개월, 더 많게는 1년 10개월 전세계 하긴 1년 10개월 못 보고 뭐 애환이라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슬펐고 아팠던 모든 것들을 좀 옆에서 위로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샌리스트를 하게 됐어요. 네, 계속해서 뭐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사랑해요. 기존에 감사합니다. 기존? 그냥 오타가 났나 봐요.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한국인. 네, 좋네요. 네, 역사상. 네, 위인전 나올 것 같은. 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에 101명. 네, 추가되는 느낌이네요. 제가 뭐 별거 아니지만 말 한마디 하자면 사실 저도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가 참 힘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냥 매일이 우울하고 매일이 슬프고 지인이 아프고 뉴스에서는 항상 별거 나쁜 기사만 나오고 뭐 사람들이 뭐 각박해지고 화도 쉽게 내고 이런 세상에서 좀 살다 보니까 내 자신 자체가 더 이기적이게 되고 나도 같이 휩쓸려서 아니면 어쩜 내가 거기 선봉에 서서 더 나쁜 인간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고쳐먹어요. 막 나 오늘 안되겠다. 나도 오늘 더 바르게 살아야지. 더 사랑 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가 분명 이 가사 자체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2021년에 힘든 나를 위해서 이 노래가 미리 나왔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 노래 가사의 의미처럼 모든 것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뭐 그리고 아직 많이 남구나 적게 이런 소리 하면 좀 또 슬픈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생활은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후회 없이 네 후회 없이 누군가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저의 담비 같은 곡입니다. 오아시스 들려드릴게요.
오아시스 잘 듣고 왔습니다. 어땠어요? 저도 그냥 이번 공연 내내 불렀던 오아시스 연습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꼭 이번 오아시스가 뭐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분위기를 좀 반전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네. 이가 이 노래로 반전이 될지. 네.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예요. 사랑에 대한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이 노래를 썼을 때는 과연 사랑에 대한 집착은 어디까지일까라는 느낌으로 한번 써봤어요. 네. 미저리 새로운 버전의 미저리였어요. 어땠어요? 저 영원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아니 미저리 편곡 또 미쳤다. 언제 또 미친 적 있나요? 네. 네. 미저리가 되고 싶네요. 많은 댓글들이 오고 있어요. 벌써 공연을 시작한 지 벌써 한 시간이 넘었나요? 나 정신없이 공연하고 있어. 지금 말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드릴 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더 여러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의 텀에서 기타 체인지가 계속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노래만 하면은 저도 편한데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네. 미저리고요.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공연이. 뭐 제가 감히 생각할 때는 영상은 조금 여러분들이 콘서트가 아니니까 좀 짧고 굵게 콘서트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 되게 그렇게 기획을 했으나 절대 길고 굵게 준비는 한 거예요.
짧지 않아요. 네. 다음에 불러드릴 곡도요. 굉장히 희망적, 이제 희망적인 노래를 들리고 싶어요. 이 노래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편곡됐어요. 또 이 노래 역시도 자 프리즘 타임 공연은 무엇 하나 쉽게 만들어진 게 없어요. 네. 다 그만큼 한 곡 한 곡 열심히 준비했다는 소리겠죠.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그 모니터에서 나오는 뭐 나는 정말 좋아한다 막 이런 거 목소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예고될 지언정 여러분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저희들은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Take Mind 들려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불러도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참 또 무대 위라서 그런가 연습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참 울컥하는 노래예요.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한테는 사연이 있는 노래잖아요. 네 어쨌든 네 좀 더 잘 불러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분위기 바꿔서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약간 저도 이제 두 번째 비대면인데 어색해요. 소통하는 게 확실히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팬 여러분들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러면 더 즐기고 더 하고 이랬을 텐데 뭔가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뭔가 허전해요. 너무 좋은 스태프분들과 너무 좋은 밴드분들 너무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데 뭔가 100% 와 너무 진짜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 물론 즐기고 있는데 한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 100%는 우리가 다시 만나서 보는 콘서트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거 아세요? 공연이 벌써 엔딩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래도 엔딩을 향해 가고 있어도 끝은 내야죠. 네. 어쨌든 네 이번 곡은요. 이 공연 처음으로 앉으니까 너무 좋네요.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섰다 앉았다 공연했는지 앞으로는 섰다 앉았다 기타 바꿨다가
뭐 또 해야 또. 한 사람을 지우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의 기다림에 대한 노래예요. 너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도 잊지 않고 못 잊고 있다라는 곡이에요. 제목은 아시죠? 영어 제목은 Position 4개라는 노래예요. 계속해서 4개를 들려드릴게요. 네. 사계와 변심까지 듣고 왔어요. 네. 어휴. 네. 한번 좀만, 물 좀 먹을게요. 밴드분들도 물 좀 드세요. 아, 물 먹을 시간은 안 드렸네요. 네. 정말 오늘 많은 팬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었어요. 댓글에 좀 댓글 좀 제대로 읽어드릴까요? 뭐 다 끝나가서 그렇지만 뭐 네. 사랑해, 역시 영어로 사랑해는 끊임없이 나와요. 사랑해. 네. 재민이 김현중 더 베스트라고 해주시네요. 재민이 팬 여러분들 베스트라고 저기 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땡큐. 브라보. 그리고 뷰티풀. 뭐 그다음에 뭐 한자는 나오는데 한자는 좀 못 읽겠고요. 찐샹중 나네요. 김현중 찐샹중 아세요? 네. 그리고 뭐 스페인어도 오 마이 갓 김현주 don't cry 뭐 뭐라고 하셨는데 gracious gracious 뭐, 사랑해 슬퍼하지 마.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웃을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Pushing Time 첫 공연 레드였어요. 벌써 이렇게 마지막 곡으로 인사를 드릴 시간 됐어요. 네. 모니터가 밖에서 들려요. 아, 네. 그런 노래가, 그런 메시지가 바로 들리는데요. 네. 한 달도 있을 다음 공연의 컬러는 오렌지예요. 네. 오렌지는 정말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랑, 같은 사랑이라도 폼과 어울리는 단어로 선택해봤어요. 오렌지 허그라고요. 오렌지 허그. 네. 약간 뭔가 델몬트가 생각나는 그런 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네. 오늘 공연이랑은 저 상반되고 분위기도 다르게 할 거고요. 샌리스트도 완전 분위기도 다 다른 공연으로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달 설레서 기다리시겠지만 우리는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해야죠. 네, 오늘 어땠어요? 네? 아니 뭐 밴드분들은 한마디씩 이제 마지막인데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어요?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명일이 형은 한 말씀 할 수 없네요. 오렌지 공연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명일이 형 한 말씀 듣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그럼 그 다음에 명일이 그리고 빛나씨 위주에 된 그런 멘트적인 오렌지 공연을 준비할게요. 빛나는 준비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코러스 해야 돼요. 네, 빛나씨 어땠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 믿는데 중간에 갑자기 너무 울컥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울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울고 싶어요. 네. 아이따이. 네 울지 마요. 그리고 마이크 좀 가까이 둬요.
네, 은정 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 아, 정말 이 앞에 다들 계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저기 댓글 올라오는 거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 뵙고 현장에서 같이 공연 즐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God bless you.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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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현중 씨랑 같이 뭐 일본 투어, 뭐 월드 투어 다 같이 정말 다녔던 게 어제 같은데 긴 시간 동안 저희도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뵙고 싶고 같이 공연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마음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이 시기가 지나서 다들 건강하게 웃는 얼굴로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준영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앞에 다들 안 계신 게 상당히 낯설고 여러 번 해도 약간 아까 현주 씨 얘기했지만 100%의 마음이기가 약간 어려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에 있는 마음들 저희 최대한 잘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남은 많은 공연들도 잘 준비할 테니까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thank you everybody and please enjoy all the concert, the left concert and thank you. See you later. 그럼 마지막 인사 안 할 수 없어요. 너무 서운하게 중앙으로 오셨습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들 이렇게 글씨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얼굴을 보고 싶네요. 이렇게 현중이와 저희 재미 팀이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하는 7달의 이제 공연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응원해 주시고 계속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재민이 밴드와 함께한 프린스 아웃 레드 지금까지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낯서네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라고 하기에 콘서트에서 참 낯설고 어색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전세계 NHR 팬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축복의 종소리가 울리길 바라겠습니다. A better bless. Thank you.